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악인 남상희입니다. 제가 오늘 아주 특별한 여행을 준비 중인데요. 이렇게 특별한 여행에 저 혼자만 갈 수 없죠. 그래서 아주 아리따운 처자를 한분 만나 그랬는데요. 벌써부터 설레입니다.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좋다.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희 씨예요? 네. 와, 어쩐지 저기서부터 오는데 빛이 나요. 네, 오늘 한희 씨와 저와 함께 특별한 여행을 떠나게 될 겁니다. 뒤에 열차 보이시죠? 정말 예뻐요. 이 예쁜 열차를 타고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좋죠? 네. 자, 그럼 출발! 가시죠. 네. 한희 씨, 이 열차가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충북 영동으로 가는 와인 열차래요. 그런데 영동하면 한희 씨는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이렇게 와인 열차가 다니고 보면 포도가 유명하지 않을까요? 그거 제가 알기로 포도 유명하던데. 아무튼 영동은 과일이 맛있는 부산 같아요. 맞아요. 영동하면 포도, 감도 유명하지만 난개 박연 선생님이 떠오르는데 난개 박연 선생님이 누구신지 알까요? 모를까요? 난개 박연 선생, 조선시대 세종대왕을 도와서 나라 음악의 기틀을 잡은 우리나라 음악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난개 박연 선생님의 고향인 영동을 국악의 부자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해마다 난개 국악 축제도 열리잖아요. 맞아요. 아주 성하게 이 축제가 열리는데 저도 공연을 해봤거든요.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 국악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이 축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동에 국악체험촌이 새롭게 문을 열었대요. 그래서 이 열차를 타고 한희 씨와 제가 차주를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즐거울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와인도 마시고, 자, 영동으로 출발! 우리가 와인 열차를 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금세 이 영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악기 제작촌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저희 악기 만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이 길 이름이 이름하여 국악의 거리 아닙니까? 여러 가지 국악의 향취를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어서 가보시죠. 네. 자. 국악체험촌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희 씨 어때요? 한옥 스타일 건물이 국악기 소리랑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 뤽에 보이는 우리 소리관이 난개 국악단의 연습실이 있고 많은 분들에게 공연을 보여주는 무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직접 가서 오늘 공연하는 날이라니까 한번 공연 봐볼까요? 볼까요? 네, 가시죠. 지금 보이는 건물이 국악누리관인데요. 이름 그대로 많은 분들이 우리 음악을 누릴 수 있도록 숙박시설이 갖춰져 있대요. 그러면 숙박하면서 우리 소리를 좀 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와, 진짜 여기에 큰 북이 있네요. 네, 천고각 안에 있는 저 천고라는 북이 국악체험촌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영동구를 대표하는 명물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크냐면 기네스북에 등재된 북이래요. 저렇게 큰 북이면 소리도 엄청 크겠어요. 그러게요.
야, 이 어마어마한 북 좀 보세요. 한번 쳐볼까요? 이 울림 느껴지시죠? 몸으로. 남경희 씨, 소리 연습하실 때 이만한 북으로 장난치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 북소리를 이기려면 어마어마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득음이 될 것 같아요. 네, 영화에서 보면 폭포수 아래서 소리 연습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럴 거 없이 북 앞에서 연습하면 되겠네요. 아, 그럴까요, 그러면? 자, 소리 연습과 함께 북을 북소리 울려라! 네, 한희 씨, 저와 함께 국악체험촌 둘러보면서 특별한 여행 즐겨보셨는데 어땠어요? 오늘 와인여차 타고 오는 길부터 너무 즐거웠고요. 여기 와서 국악기 제작하는 것도 보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보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야, 가족끼리, 연인끼리, 친구끼리 아름다운 추억 남기고 싶은 분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음악으로 지친 마음에 힐링도 하고 즐겁게 배우는 재미까지 있는 국악체험촌. 남계 박연 선생의 음악혼이 살아있는 영동. 눈과 귀가 즐거운 국악체험촌으로